a personal security precaution. While there is still no word on the cure for the virus, in the case of nuclear or radiological fallout, government officials...음악과 오디오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뿔뿔이 흩어진 오디오 관련 소식을 모아 전달해 드립니다. 소리샵 튜브 오디오 뉴스의 앵커 로드리고 에임입니다. NAD 마스터즈 시리즈의 최신형 파워 앰프 M23이 소리샵에 곧 입고됩니다. 퓨리파이사의 아이겐탁트 앰프 모듈을 탑재해 스테레오 파워 앰프 자체로서의 성능도 탁월하지만 M33과의 브릿지 연결을 할 수 있어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독으로도 단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M23이 파워앰프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기대됩니다. 문의 네트워크 스트리밍 제품들이 타이달 커넥트를 지원합니다. 문 측은 그동안 많은 고객들이 요청했던 기능을 드디어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새로운 기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마인드2 전용 네트워크 모듈을 탑재한 문의 네트워크 스트리밍 제품들은 타이달 커넥트를 기본으로 탑재한 채 출시되며 기본 제품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합니다. DCS는 자사 링 DAC의 새로운 에이펙스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생산 및 출시되는 비발디와 로시니 DAC 및 플레이어는 모두 기본으로 장착한 채 출고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제품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지만 영국의 경우 한 대당 6천 파운드, 한화 약 1천만 원 가량이 책정됐습니다. 윌슨 오디오는 자사 최신형 서브우퍼를 역대 가장 작은 크기로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로켓. 2018년에 먼저 출시된 북쉘프 스피커 튠톡과 함께 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인클로저는 윌슨 오디오만의 X 매테리얼과 HDF를 혼합해 댐핑 성능이 뛰어납니다. 일반 색상, 특별 색상, 그리고 그릴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어 입맛대로 색상을 고를 수 있습니다. 데논 홈이 드디어 완전해졌습니다. 올인원 네트워크 스피커 홈 150, 250, 350에 사운드바 550까지 있던 홈 시리즈에 드디어 서브우퍼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데논 홈 서브우퍼도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히오스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아마존 뮤직, 디저, 타이달 등 여러 스트리밍 사이트의 음원에 저음을 더해보세요. 사이러스 오디오의 XR 시리즈가 룬 테스티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프리 XLR, i7 XLR, i9 XLR 세 제품이 대상으로 사이러스 오디오는 점차 지원 제품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룬레디 인증은 아니지만 블루OS를 채택한 것에 이어 사이러스 오디오가 네트워크 오디오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하이파이 제조사 프로악이 자사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며 정상 궤도에 돌아왔음을 시사했습니다. 작년 창업자 스튜어트 타일러의 작고 이후 프로악은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지금은 고인의 딸 조이와 그녀의 남편 조니, 고인의 뒤를 이어 프로악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드 컴퍼니가 자사 최초의 전원 공급 장치 2종을 출시했습니다. 파워하우스 M6와 S6라는 이름의 제품들로 지금껏 코드 컴퍼니가 개발한 제품들 중 가장 긴 개발 기간을 거친 제품이라고 합니다. 두 모델 모두 6구 콘센트 모양이지만 S6가 M6보다 길이가 좀 더 짧고 가볍습니다. 오랜 시간 케이블을 만들며 축적한 코드 컴퍼니의 노하우가 녹아 있어 접지 노이즈 없이 깨끗한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 캐프와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로터스의 협업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로터스에서는 최근 전기 SUV 일렉터를 출시했는데요. 여기에 캐프의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기본 옵션은 캐프 프리미엄으로 불리며 15개의 유닛을 총 1380W의 힘으로 구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보다 업그레이드 옵션인 캐프 레퍼런스는 23개의 유닛을 총 2160W의 힘으로 구동하며 3D 서라운드 기능과 유니코어 기술까지 탑재한 캐프 카 오디오 시스템의 정점입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간 음향이 떠오르는 트렌드에 맞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디오 프로에서 소노스를 정면으로 겨냥한 제품을 내놨습니다. A15라는 이름의 이 신제품은 다른 오디오 프로의 여러 스피커와 같이 네트워크와 블루투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스피커입니다.
에어플레이 2, 크롬캐스트, 오디오 프로 자체 앱을 모두 지원해 멀티룸 기능이나 고음질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블루투스나 3.5mm 억스로 어떤 기기든 연결해 간편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IPX 2등급의 방수 기능과 배터리를 갖추고 있어 실외에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네임과 포칼이 합병 10주년을 기념해 한정 오디오 패키지 상품을 출시합니다. 포칼의 톨보이 스피커 소프라 넘버 2에 플레이어부터 파워 서플라이와 케이블까지 네임의 완전한 분리형 시스템을 한 대 구성했습니다. 색상은 독특하게도 모두 콘크리트 색상으로 마치 원래 있던 겉마감을 벗겨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네임과 포칼은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정된 수량만 생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격은 28,000파운드, 한화 약 4,5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오디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음악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오디오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샵 튜브였습니다.